영양제 고르실 때 흡수율이 높다고 하면 혹하시죠? 많은 분들이 같은 값이라면 혹은 좀 더 비싸더라도 흡수율이 높다고 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제 흡수율이 높은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자,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A라는 성분을 제공하는데 1번 제품은 한 달분이 2만원이고요. 2번 제품은 한 달분이 3만원인데 흡수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고르실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2번 제품을 고르실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이왕 사먹는 거 흡수율이 높은 제품 쪽에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제품 고르실 때 그러시죠? 그런데 흡수율이 높다고 마케팅하는 제품들이 실제 흡수율이 높으냐? 물론 간혹 실제 높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제품들이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 마케팅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져서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들의 흡수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액상 제품들 말씀드리고요. 액체로 된 제품들이죠. 특히 어린이용 제품이나 활력 제품 혹은 여성분들 뷰티 제품이 여기 많이 해당되겠고, 그리고 연지 캡슐, 젤리나 분말 혹은 필름 타입 제품들의 흡수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드시는 RTG 오메가3와 요즘 유행하는 리포점 형태의 제품들의 흡수율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TG 오메가3 이야기가 좀 충격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액상 제품, 액체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하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우선 액상 제품은 어린이용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액체로 된 비타민도 많이 팔리고요. 또 여성분들은 액상형 콜라겐도 많이 드시죠? 여튼 액상 제품들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액상 제품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섭취 편의성 측면도 있지만 흡수율 마케팅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SNS에서 흡수율이 높다고 썰을 풀어나가는데, 그런데 액체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흡수율이 높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화되고 흡수되는 시간이 다른 형태의 제품들보다 빠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알약 제품들은 알약 형태가 먼저 분해된 다음에 소화가 되고 흡수되기 시작하니까, 그에 비해 액체 형태는 알약처럼 분해될 필요는 없죠. 결국 속도 차이인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속도 차이도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액체로 먹든 알약으로 먹든 먹은 것들이 위에서 일정 시간 머물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알약들은 위에서 대부분 분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액체 형태 제품이라고 흡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흡수율이 높다고 가장 잘못 알고 계신 연지 캡슐, 소프트 캡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지 캡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가루 형태가 아닌 걸쭉한 액체 형태라서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좀 전에 액체라고 해서 흡수율이 높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지 캡슐 제품이라는 이유로 흡수율이 높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연지 캡슐의 흡수율이 특별히 높지 않은 더 큰 이유는 바로 연지 캡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단순 혼합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앞서 말씀드린 액상 액체 제품들은요, 비타민, 미네랄, 뭐 콜라겐 같은 성분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에 녹아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연지 캡슐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뭐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것들은 녹아있는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섞여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완전히 녹아있어도 흡수율이 높은 게 아닌데 단순 혼합물이 어떻게 흡수율이 높아요? 결국 연지 캡슐의 흡수율 절대로 높지 않고요. 게다가 제가 연지 캡슐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중 50 이상이 기름이라고 했죠. 결국 연지 캡슐의 내용물은 기름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코엔자임, 큐텐 등을 섞은 혼합물인데, 기름은요 소화되는 시간도 느리죠. 결국 연지 캡슐은요 흡수되는 시간도 특별히 빠르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말, 젤리, 필름 형태가 남았는데 이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RTG 오메가3와 리포점 성분들로 넘어갈게요. 먼저 분말 제품, 그 중에 입에 털어먹는 분말은요,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흡수율이 높아질 수 없고요. 분말을 물에 타먹는 제품, 이런 제품들은 앞서 말씀드린 액상 제품과 동일하게 보시면 돼서 흡수율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젤리 제품, 젤리 형태는 쉽게 설명드려서 액상 제품에서 물을 빼고 젤라틴 같은 성분을 넣은 것이라서요. 이 역시 흡수율과는 거리가 멀겠고요. 다음 필름 제품, 입천장에 붙이는 필름 형태는 구강 점막으로 성분들이 흡수돼서 흡수율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요 굉장히 정밀하게 연구된 특정 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요즘 유행하는 글루타치온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극히 일부가 점막으로 흡수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필름 형태로 입천장에 붙이고 있어도 대부분은 점막이 아닌 목구멍을 통해서 위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의미 있을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상, 연질 캡슐, 분말, 젤리, 필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품의 형태를 변형하는 것으로는 흡수율을 높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원료 자체를 특수하게 가공해서 흡수율을 높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RTG 오메가3와 리포존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TG 오메가3 쉽게 설명드리면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메가3의 구조를 변형시킨 건데요. 맞아요. 흡수율이 다른 오메가3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업체들이 흡수율이 높다고만 이야기하지 섭취 초반에만 높은 건 이야기 안 하죠. 여러 연구들에서 섭취 초반에는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이 다른 오메가3에 비해서 높지만 장기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는 흡수율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RTG 오메가3도 흡수율 면에서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RTG 타입 오메가3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나라 영양제 시장의 흡수율 마케팅이 얼마나 과도한지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포존 성분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흡수율이 좋다고 광고하는 리포존 비타민C, 리포존 글루타치온. 이 리포존이라는 게 원래는 항암제 쪽에서 많이 연구된 거죠. 독한 항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에 쉽게 말해서 효율을 올리자, 적은 양을 투여해도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가 된 것이라서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리포존 타입으로 만들면 흡수율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쪽 리포존 원료들은요, 100% 리포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리포존 비타민C 500ml가 있는데 그 500ml의 비타민C가 전부 리포존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 말씀드린 것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흡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리포존이라고 해서 맹신하지 말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